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년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 아이들을 마음속에 묻은 부모님과 친구들을 위로하기 위해 팽목항으로 나섰습니다. 여전히 팽목항은 찬바람이 세게 불고 춥게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거 가르치는 애들이 그 세월호 여기 배 타고 온 오빠들이 선생님 가다가 걔들 말로는 아무 죄도 없는데 세월호 함께 물속에서 하늘나라 별이 되었다고 애들이 언니 오빠들한테 그 편지 쓴 걸 지금 가지고 오셔서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애들도 멀어서 모르고 제가 대신 여기 언니 오빠들한테 애들이 하늘의 별이 된 언니 오빠들한테 전달해 주라면서 제가 여기 걸어 놓으려고. 훌륭한 학생의 훌륭한 스승이십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올해로 7년 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글에 담아서 이렇게 타일에 만들어서 지금 부착을 해놨는데 내용을 보니까 2학년 9반 이쁜 딸들 사랑해, 사랑하는 딸 진윤희, 울 콩순아 너무너무 보고 싶다 윤홍금, 정희범 사랑해 진실을 인양하라, 뭐 편히 쉬렴 꿈속에서 보자꾸나 희범아,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사랑하고 보고 싶은 은하야 돌아와라, 예진 보고 싶은 예진아 사랑한다, 단원고 2학년 3반 정예진 97년 12월 11일 아빠. 눈물이 나서 못 믿겠습니다. 자, 흐르는 눈물을 꾹 참고 고은영쌤과 저는 유진이 그리고 진선이가 쓴 편지를 매달아주기 위해 리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하나씩 리본에 묶으며 두 아이가 써준 편지를 먼저 하늘의 별이 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물속에 잠겨있을 저 먼 장소를 쳐다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끼며 추모를 하기 위해 국화를 모아놓은 곳에 가서 마음을 담아 기도를 했습니다. 평소에 아이가 우유와 초콜릿을 좋아했던지 어느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우유와 초콜릿을 갖다 놓은 모습이
너무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해마다 저렇게 차로 봉사를 하신다는 우리 선생님께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년이라는 세월. 그러나 참사 이후 우리의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며 더욱 슬프고 미안한 오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희생된 분을 기억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약속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 기억 책임 약속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그리고 진도에다가 털을 잡으신 찬민이 아버지, 그리고 한고은 부모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이 아빠입니다. 단원고 2학년 8반 고우재 아빠 고은입니다.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로 또 회상을 하면 많이 아픈 곳이기도 하고, 이곳은 앞에 보시면 선착이 보이는 곳이 저희 아이들을 맞았던 마지막으로 갔던 곳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무고하고도 안타까운 그 희생도, 다른 희생을 막고자 했던 그 영웅적인 희생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 했던 진실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우리는 슬프지만 기억해야 했던 것들을 잘 기억하는 행사로 우리가 8주년을 맞으면 어떨까. 이 봄바람이 그런 우리 예전 같지 않은 추모 현장의 모습이 쓸쓸하기만 보입니다. 오늘 그 세월호 7주년 행사에 온 학생 이름이 누구예요? 이민혁. 어느 학교에서 왔어요? 장성초등학교. 어디요? 진안 장성초등학교. 진안 장성초등학교? 네. 여기 전라북도 진안? 네. 멀리서 왔네요. 오늘 여기 몇 번째예요? 처음. 오니까 어때요, 느낌이? 그냥 그분들 아픔에 공감하고 그래요. 마음이 아프죠? 네. 그래요. 아무튼 여기 와서 그 언니 오빠들이 먼저 별이 됐는데,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언니 오빠한테 행복하게 잘 살고 다음 후생에 더 행복하라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요. 다 옆에 있는 친구들은 진안 초등학교 학생들이에요. 네. 그래요. 다 똑같은 마음이죠? 네. 그래요. 오늘도 역시 우지 아버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봉사단체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저렇게 내놓았는데요. 한 예술가는 파리트의 그림 물감을 놓고 현장의 모습을 스케치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멀리 전라북도 진안의 학생들이 찾아주면서 먼저 하늘이 별이 된
언니, 오빠, 누나, 형들에게 깊은 마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펜타곤 연주 그룹이 청계 Tears in Heaven 그대 그리고나 행복의 나라로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펜플룻 연주그룹 펜타곤이라는 팀의 수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세월호 7주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뜻과 의미를 되새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곡은 특별하게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우리 혁규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7년간 광주 푸른길에서 세월호 추모 음악회를 꾸준히 지금 진행을 하면서 올해는 제가 이쪽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 늘상 마음에 걸리는 게 이 혁규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에릭 크리튼이라는 가수가 아들을 잃고 나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 바로 Tears in Heaven이라는 곡입니다. 자, 오늘은 뜻과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첫 곡으로 그 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곡으로 에릭 클립튼이 부르는 곡 중에 아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피어틴 헤븐이라는 곡을 들려드렸는데 금방 들으셨죠? 협규가 왔다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연주 중간에 이렇게 울부짖는 소리가 잠깐 들렸었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펜타곤의 저희 러닝메이트인 오카니 나니스트 고은영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고은영 선생님은 광주에서 15,000명 기네스북 오카리나 도전의 대표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하셨는데 저희 두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펜타곤이라는 팀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세월호와 관련돼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오늘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걸 아파하고 또 조속히 마무리가 되도록 힘을 실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곡으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곡은 소리새가 부르는 곡 중에 이미 그 별이 된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그 하늘의 별이 되는 아이가 그리워서 많이 보고파하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 그 의미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 나라는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 나,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가족,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7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 눈에 띄고 또 두 번 다시는 이런 날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의미인데 아직까지도 너무도 많은 것들이 변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큰 목소리를 내면서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행복한 나라로 가는 게 저희 목적이겠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께 희망을 실어줄 수 있는 행복의 나라로라는 곡을 불러드리고 중간에 한번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라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펜서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